엄청 맛있는 커피 사드리려고 했는데. 뭐든 어디서 먹느냐보다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지. 다온이가 어찌나 보미 씨 칭찬을 하던지. 사진을 그렇게 잘 찍는지 몰랐네. 전공했어요? 아니요. 엘버트라는 포토그래퍼 밑에서 어시했어요. 처음엔 뭐 커피 타고 전화 받는 일만 했는데 우연히 제 사진을 보곤 정식으로 사진을 배우게 해줬어요. 저런. 계속 했으면 좋았을 걸. 아, 네. 내가 도와주면 어때요? 보미 씨 여기 있을 이유 없잖아. 안 그래요? 당신 아버지가 물에 빠진 당신 구하려다가 죽었어요. 보미 씨가 지금까지 살던 곳은 미국인데 여기서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? 사람 살아왔던 환경 무시 못해요. 당장 떠나겠다면 내가 도와줄게. 아니요. 말씀은 감사한데 지금 당장은 떠날 생각 없어요. 왜요? 저 얼마 전에 제 아버지 소식을 들었거든요. 아버지? 누구? 보미 씨 아버지? 네. 제 아버지가 절 구하려다가 돌아가셨대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쿵딸이요. 제가 처음 발견됐던 그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. 제 아버지가 절 대신에 돌아가신 게 맞다면 제가 미국으로 떠나면 안 되죠. 가족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가족을 찾겠다고요?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쿵따리에 가게 된 게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제게 기회를 준 건 아닐까? 내가 누군지 찾길 바라는 어떤 힘이 날 그곳으로 보낸 게 아닌지. 보미 씨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. 참, 회사 일 하겠다니 당부해둘게요. 여긴 미국이랑 달라요. 보는 눈도 많고 지난번처럼 오해받을 만한 행동 보미 씨 쪽에서 더 주의해줘요. 한번 겪어봐서 알겠지만 보미 씨는 잃을 게 없대도 우리 애들은 달라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네, 주의하겠습니다. 그럼 난 일이 있어서 그만 가볼게요. 신보미 씨! 회의 시간에 여기서 뭐해? 회의 있다는 얘기 없었는데요? 지금 하잖아! 아니, 그리고 당신 정체가 뭐야? 회장님을 성범이 씨가 어떻게 알아? 아, 저 그게... 봐봐요. 정규직 선배들이 이미 저렇게 다 세팅하느라 바쁘잖아. 뭐 느끼는 거 없어? 아, 네. 이 세팅 잘 가둬요. 이사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언제 어디서든 회의할 수 있게 이 세팅대로 딱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. 그 던지면 깨질 만한 거 싹 다 치우고 윤대리는 그 허브화분 갖다 놓고. 자, 빨리빨리 움직여, 빨리빨리. 네. 뭐. 저기요, 이게 회의 준비라고요? 홍보미 씨, 시간 없으니까 일단 시키는 대로 좀 움직여요, 네? 저 일하려고 이 회사 왔지. 이런 일 하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. 이거 갑질 아니에요? 갑질 맞으면 뭐 어쩔 건데, 어? 계약직 주제에 뭐 이사님이랑 맞짱이라도 뜰라고? 이사라고 해도 아 직원인 거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해요? 아, 어떻게 똑같아요? 주인이랑, 어? 고용인인데. 나비 이사님 댁이 오너 일가잖아요. 낙하산이라면서 그런 것도 몰랐어요?